약 5천 년 전 수메리인들이 문자와 돈을 발명했을 때 이 장애물이 마침내 사라졌다. 같은 시간, 같은 장소,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샴 쌍둥이와도 같은 이 두 발명품은 인간 뇌의 데이터 처리 한계를 깼다. 문자와 돈 덕분에 수십만 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복잡한 관료제를 조직하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. 수메리에서는 인간인 성직자, 왕들이 신의 이름으로 왕국을 운영했다. 이웃의 나일강유역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성직자, 왕과 신을 융합해 살아있는 신, 파라오를 창조했다. 수메리의 신들이 기업의 성패를 떠올리게 한다면 살아있는 신 파라오는 엘비스 프레슬리, 마돈나, 저스틴 비버 같은 개인 성패와 비교할 수 있다. 파라오처럼 엘비스도 생물학적 몸을 지녔고 생물학적 피로, 욕망, 감정을 지녔다. 하지만 엘비스도 생물학적 육신을 넘어선 존재였다.